쉽게 따라할 수 있는 취미, 향초 만들기. 나도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따라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할 생각에 들떠있었어. 하지만 향초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그냥 선물일 뿐인데 불법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추운 겨울이 되면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향초야. 꿉꿉한 냄새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기도 잡아줄 수 있다고 들었거든. 하지만 향초를 환기 대신 사용하는 건 위험해. 향초에 향기를 내는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승인 절차를 밟게 하고 있어. 선물도 무상 판매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 그렇다고 향초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향초는 방향제나 습기 제거를 위해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향에 따라 두통이나 불면증,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고 평범했던 내 집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인테리어 효과도 아주 톡톡하거든. 그래서 향테라피라는 말도 생긴 것 아니겠어? 다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세 가지를 말해줄게. 첫 번째, 사용 전으로 환기는 필수. 파라핀 왁스로 만들어진 양초는 태워도 이산화탄소와 수분만 배출되지만 향초는 아니야. 향초를 태울 때는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거든. 하지만 환기가 잘 되면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아. 두 번째, 향초를 끌 때는 불어서 끄면 안 돼. 보통 입으로 호 하고 불어서 끄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그렇게 향초를 끄면 그을음과 연기가 더 발생해서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해. 쇠젓가락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심지가 촛농에 닿도록 해주자. 세 번째, 천연향초를 사용해봐. 향초의 유해물질은 향기를 내기 위해 들어가는 합성향료에서 배출된다고 해. 그래서 식물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오일로 만들어진 향초를 사용하면 건강에 덜 해가 되겠지? 혹시 홈프레그런스라는 단어 들어봤어? 집이랑 향기를 뜻하는 단어들이 합쳐져 만든 이 단어는 집안의 향기를 가꾸는 제품들을 의미해. 향초뿐만 아니라 디퓨저나 스프레이 등이 있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이런 상품들의 인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 소비가 늘어난 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기로 우리 약속하자. 아! 그리고 향초로 인한 화재는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자나깨나 불조심. 그럼 난 더 재미난 정보를 찾게 되면 돌아올게. 모두 안녕!